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인사를 전합니다. 2022년 부활절이 우리 사회에 큰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. 3년이나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힘겹게 사는 이웃이 많습니다. 희망친구 기아 대책과 함께 그리고 전국의 각급 지자체와 협력하여 희망상자를 나눕니다. 예수 부활에 담긴 사랑과 희망을 이 상자에 담습니다. 부활주일 헌금을 성도님들이 정성껏 드리게 될 텐데 그 마련된 재정을 교회를 운영하는 데 쓰지 말고 이번에는 모두 다 어려운 이웃들이나 좀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들의 마음으로 표현해 드리자. 그 전에 받았던 분들이 더 많이 감동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함께하는 나눔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는 게 희망 나눔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았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. 우리 물품을 보고 참 감사하다 여러 가지들을 생각을 다 하셨구나 건강부터 작은 한 사람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. 그 가정들의 마음을 기아 대체에서 좀 알아주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물품을 받으신 어르신들께서 이제 내 건강도 챙기려고 이렇게 해드리는구나 라고 하면서 좀 진실성 있게 감사하다고 그렇게 많이 말씀을 우리 마을 같은 경우는 그 마을 주민들이 전부 다 연로하신 분들도 많은데 이런 거 희망상자 이런 걸 주니까 뭐 피해 받던 분이나 뭐 그냥 일반 주민들한테 엄청 그 도움이 되죠. 뭐라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감사합니다 이거. 피해를 입은 각 가정들에게 이렇게 희망상자라는 것을 통해서 전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랑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많은 분들이 물질적인 후원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더 많이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. 이분들이 여기 이곳에 있는 목회자들이 이 도움을 통해서 다시금 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큰 힘을 주신 한국교회 교회분들과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. 아마 이것 때문에 새 힘을 얻고 다시 도약할 것 같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